그러면 지수가 여동생을 쭉 지켜준 거야? 부모님은 거의 집에 안 들어오시거든. 고양이 가족들은 원래 그래. 그렇구나. 릴리는 반짝이는 걸 좋아하는 아이였어. 반짝이는 돌이나 물건을 모으곤 했지. 귀엽네. 여자아이들이 좋아하잖아. 귀여워. 그런데 말이야,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둘이서 산 지 2년째 되던 해. 생선을 잡으러 나가야 해서 이틀간 집을 비웠어. 돌아와 보니 릴리가 바닥에 엎드려 울고 있는 거야. 눈이 너무 아프다고 날 찾으면서 울고 있는 거야. 의사한테 데려갔지만 방법이 없다고 했어. 이대로 시력을 잃어갈 거란 말만 하더라고. 1년간 시력뿐이 아니라고 했어. 그대로 놔두면 결국엔. 오빠, 난 괜찮아. 릴리, 그런 말 하면 안 돼. 오빠가 꼭 낫게 해줄게. 오빠, 저기... 이거... 이거 오빠 가져. 이건 네가 제일 좋아하는 목걸이잖아. 난 이제 앞을 볼 수 없으니까 반짝이는 건 오빠가 다 가져도 괜찮아. 릴리. 이거 사실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주려고 했는데 나한텐 오빠가 제일 소중하니까 오빠한테 줄게. 릴리, 미안해. 많이 어둡고 무섭지? 오빠가 오랫동안 집을 비우는 바람에 힘들었지? 야, 네가 이렇게 아픈 것도 모르고 정말 미안해. 꼭 낫게 해줄게. 오빠 믿지? 앞으로 열심히 일하고 집에도 꼬박꼬박 들어올게. 릴리, 릴리, 네가 더 이상 외롭지 않게 오빠가 더 열심히 할게. 오빠도 힘낼 테니까 릴리도 힘내는 거야. 알았지? 내가 아는 한 그 병의 치료제는 없네. 이만 돌아가게. 소용없어. 당신이 그러고도 의사야? 환자를 포기한다는 소리가 그렇게 쉽게 나와? 돈이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말해. 자! 여기 돈 있잖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걸세. 부질없는 희망 갖고 있지 말고 자네도 슬슬 마음의 준비를. 헛소리하지 마! 릴리가 이대로 가다 잘못되면 당신 가만 안 놔둘 거야! 치료제는 있는데 말이야. 이걸 먹고 장님도 눈을 떴다고 하지? 근데 단점은 좀 비싸다는 정도? 근데 그 돈으로 낫는다면 다 좋은 거 아닌가? 그래, 돈은 얼마나 가지고 있나? 돈 걱정 말고 치료제나 준비해놔. 동생을 살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겠어. 돈이 급하면 좀 찝찝한 일도 다 감수하면서 해야 하는 법이야. 안 그래? 오늘은 동생한테 늦게 들어간다고 전해야 될 것 같군. 오빠, 그러지 마. 나도 이제 내가 죽어간다는 거, 내 병 고칠 수 없는 거 알고 있어. 그런 말 하지 마. 오빠가 낫게 해줄 테니까
약속했잖아. 오빠가 지켜줄게.